경상남도 서북부에 위치한 산천군 오부면. 지리산 줄기의 영향으로 높은 산지 아래 맑은 물이 흐르는 조용한 마을인데, 한창 추수할 계절에 찾았기에 마을마다 논과 밭에 무르익은 오곡백과가 알알이 여문 모습으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한창인 추수 작업. 벼를 수확하는 기능과 탈곡하는 기능까지 결합된 콤바인으로 논두렁을 가로지르는 이는 다름 아닌 산청 부곡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재관 목사다. 제법 능숙하게 콤바인을 모으는데, 박재관 목사는 올해로 10년째 이렇게 주민들의 추수 작업을 돕고 있다. 마을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대신에 추수 작업을 돕고 있는 것이다. 고마기는 말할 수가 없죠. 해마다 한다요. 해마다요? 야야, 해마다예요. 다른 사람은 이제 일거리 나쁘니까 안 하려고 해요. 댕기장이 한 거 끊는 거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이제 사정에 뭔 얘기를 해준다 아닙니까? 특히 박재관 목사가 주로 일손을 돕는 곳은 콤바인 운용이 까다로워 다른 일꾼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이다. 논이 좁거나 움푹 패여 세밀한 콤바인 조작 능력이 필요한 곳들인데, 작업량이 많아 종종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거. 깎였네. 안으로 밀으세요. 일단 놓으세요. 쉬지 않고 운행하다 보니 벼가 걸려 기계가 멈추는 건 다반사. 경보가 됐네, 경보. 비상정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기 그늘에 좀 앉으세요. 이거 편으로 앉으세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때마침 강명희 사모가 새참을 갖고 왔다. 하루 종일 추수 작업을 하느라 덥고 출출한 때 딱 맞는 먹거리인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런데 부친 게 좀 부쳐오고요. 김치 부친 게. 할망고가 있으시면 꾸고 해와야 되겠는데 사모님이 하셨어요. 함께 땀 흘려 일한 후 또 이렇게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정을 쌓아가는 것. 어느새 농촌에서의 소박한 삶의 맛을 알아가는 박 목사 내외다. 부곡의 일꾼. 부곡의 일꾼. 일꾼은 뭐 이런 거 하게 될 줄은 생각 못했죠. 부임 인사를 왔는데 여기 이런 기계가 있다고. 여기 부임하려면 해야 된다고. 부임 조건이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뭐 농사일 나도 촌놈이고 그래서 농사일 좀 해보고 그랬는데, 그 기계를 하는데 그거 못 하겠는가 싶어서 이제 나 같이 하기로 하자고 그러고. 나도 이제 뭐 사람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보람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더 많아요. 한때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을 맞았을 때 깨달은 소명. 40세에 신대원에 들어간 그는 졸업 후 전도사 사역을 하며 임지를 찾았고, 신학교 은사의 소개로 산청 부곡교회를 알게 됐다. 지난 50여 년간 사역자가 22번이나 바뀌었던 이곳에서 박재관 목사는 각종 농기계를 다루며 주민들을 섬겨왔고,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교회 부흥이라는 소망을 갖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죠. 언제 가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아, 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감동 주시기를 네가 그걸 끊어라. 예, 그런 감동을 받은 상태.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데 갈 생각 안 하고 하여튼 열심히 이제 하여튼 뭐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같이 오래 삽시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고백이 되어. 그래서 사실 내가 한 거는 없는데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산청 부곡교의 사택은 만물상이다. 트랙터와 콤바인뿐 아니라 집안에 각종 공구들이 가득한데 전자기기를 발명하고 특허를 냈던 지난 날들이 이 경남 산청에서 맥가이버 목사라 불리며 쓰임받을지 어찌 알았으랴. 또 어딘가에 호출을 받고 출동한다. 심심찮게 연락 와요. TV, 뭐 밥솥, 또 뭐 가스레인지. 하여튼 일단 뭐 별의별 다 하는 걸로.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아, 그쪽에? 저기 1분하고 두 개가 안 됐겨. 안 됐게요? 근데 이걸 그저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하우스 개폐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박재관 목사의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가 이상한데. 네, 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예. 이 비닐을 이 밖으로 감아야 되거든? 안으로 감아놨잖아요. 보통 밖으로 감는데.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됐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했어요. 이게 내리니까 올라가잖아. 예. 하우스를 이제 비닐을 바꿨어요. 비닐을 바꿨는데 이제 양쪽에 이제 개폐기 하는 게 이제 온도 맞춰주는 게 개폐기 장치가 있는데 개폐기 장치가 거꾸로 됐네요. 하우스를 비닐을 바꾸면서. 금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에 나서는 박재관 목사. 올려보세요. 됐지요? 여기서 꺼지면 되는 거죠? 예, 됐어요. 요거를 맞추는 거예요. 역시 맥가이버 목사다. 아무리 해도 거짓말 안 돼. 뭐 저기 뒤집혔는데 대간데요. 아, 뭐가 뒤집혔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고장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장 같은 거 그냥 수리해놓고 이제 내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고장이 아니니까 벌금을 내세요. 예. 벌금을 내요. 벌금 내게요. 벌금 드려야지. 벌금 드려야지. 사랑이 많으니까 뭐든지 해주려고 애를 써요. 우리도 툭딱 한번 부르거든요, 목사님을. 목사님 뭐 좀 봐주세요. 이러면 얼른 들어오시고. 저는 목사님 선치 않아요. 제가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오복교회 와가지고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주민들 섬김으로 하루를 보내고 저녁 시간을 맞이한 사택. 강명희 사모가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수고한 박재관 목사를 위해 오늘 솜씨를 발휘한다. 닭볶음탕을 준비하는데 특식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이렇게 많이 주고 밥도 많이 주고 그러면은 그건 잡수야 일을 하지요. 밥 먹고 안 하면 안 될까? 밥 먹고 안 하면 안 될까? 잘 먹겠습니다. 아, 내가 잘 먹겠습니다. 잘 잡수야. 잘 잡수고 잘 주무시고 성장을 하네. 내 입에는 당신이 요리하는 게 제일 맛있어. 뭐 잡수고 싶어? 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치킨. 치킨? 치킨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아, 그 치킨을 사드려야겠네, 그럼. 한참 지나니까 치킨하고 피자 좀 먹고 싶은데 시킬 데가 없어. 형님, 감사합니다. 이불 두 채 깔고 두 채 덮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좋은 거야. 밖에서 자도 그렇게 안 추웠을 거라는 생각도 좀. 지금은 웃으며 말하지만 녹록치 않은 지난 10년이었다. 같이 살으니까 더 보고 싶고. 응? 내려올 때 이제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말 그대로 뭐 이제 뭐 전혀 없었지. 그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걱정하기를 야 한 달 동안은 먹고 살아야 사례비 좀 그거까지 먹고 살 텐데 그렇게 걱정하고 왔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어떤 길을 가라고 할 때에는 그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예비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사역지 나는 대로
그냥 순종하기로 둘이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중이라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지 이걸 반대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반대할 걸 그랬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시간들이었음을. 쉽지 않은 사역 환경 속에서도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렇게 고백한다. 더욱 깊어진 밤. 박재관 목사와 강명희 사모가 사택 옆 교회로 향한다. 연로하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기 때문인데. 여기 하늘을 위해 기도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둘, 여섯, 여덟, 열, 열세 분이네요. 지금 암투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큰 병으로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다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시골 어르신들은 어디든지 아프셔도. 근데 이게 심각하게 아프신 분들 이분들은 그러니까는 교회를 못 나오실 정도로 심각하게 아프신 분들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집사님들 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항상 기도하셔. 그렇게 연약한 한 영혼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노령화로 인해 날로 위태로워가는 농촌 목회. 그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한 영혼들이 있기에 나날이 쇠하여가는 육신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만은 굳건해지는 성도들이 되길 오늘도 박재관 목사와 강명희 사모는 간절히 기도한다. 산청 부곡교회의 주일 아침이 밝았다. 아이고 멀리 오셨습니다. 현재는 2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성도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었지만 박재관 목사 내외의 오랜 섬김으로 최근에 중년 부부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런 열매가 박재관 목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와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면서부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해마다 여러 분씩 이제 돌아가시고 또 병원에 가시고 시설에 가시고 자녀분들이 이제 기동이 안 되니까 모셔가시고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줄어든 만큼 채워주시기도 하고 마지막 천국을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또 사명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기쁘게 섬기고 젊은 분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실제 목회를 해가서 농촌 목회 해보니까 너무나 귀중한 거를 아주 실감을 하게 되죠. 새롭게 생활하는 것 중에 새롭게 시작하는 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함께 하고 안 하고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나하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우리의 영과 항상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줄어드는 농촌 인구 속에서도 부곡교회는 오늘도 이렇게 조금씩 부흥의 소망을 꽃피우고 있다. 영적인 복과 함께 육적인 복까지도 다 받는 그한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잘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이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2, 3년만에 한 번씩 받겠지 않나. 상당히 많이 자주 받겠어. 그런데 오면 우리 이런 우리 성도님도 오면 에이 저 사람 뭐 얼마 있다 또 가겠지 뭐. 그래갖고 정을 못 줬어 솔직히 해서. 그런데 이게 갈 시기가 됐는데 안 가니까 자기는 여기서
여기서 은퇴해도 여기서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피력하면서 하는데 에이 뭐 하는 소리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사 보면 걔네 그게 아닌 걸로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암만 조금 작은 그릇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 아 정말로 저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사시는 모습이 참모습인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배 후 온 성도와 나누는 점심 식사는 강영희 사모가 준비한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인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받는 따뜻한 대접. 무엇보다 강명희 사모의 음식 솜씨는 온 성도가 인정하고 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좀 싱겁게 드셔야 돼. 좀 짜죠. 집사님한테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즘 너는 요 정도 먹어도 뭘 말해. 단단만 맡아야지 내 배 먹어. 많이 드세요. 단단해.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요. 우리들 그래 교회 오면 살이 막 자꾸 찐 것 같아. 오늘도 이렇게 산청 부곡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다. 다시 시작된 추수의 일상. 박재관 목사는 오늘도 콤바인으로 주민들 추수 작업을 돕는다. 해마다 가을이면 스무 곳이 넘는 주민들의 경작지를 땀으로 섬겨온 그 헌신 속에 어느덧 주민들과 하나님 안에 조금씩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는 이지음인데 주민들이 고마움과 미안함을 나름의 섬김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뭐요? 맛있는 것 같네. 참. 이야. 이로이서 몇년만에 이야 맛있는 네. 거 왔네 우짜니리요. 아이고 과일도 왔어요? 참. 아이고 아이고. 다도 안 하고. 아이고 야 이거 맛있는 거 많이 가지셨네. 감사 한번 하시지요. 감사기도 한번 하시지요.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도 해야죠. 네, 감사기도 해야죠. 감사하고. 네 한번 하십시다. 우리 박정서 어르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재미나게 잘 믿지 않는 주민들과도 이렇게 함께 기도드리는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보이소. 아멘. 이 하나된 고백은 머저나 함께할 하나된 예배의 그날을 소망하게 한다. 박재관 목사가 경남 산청군 오부면에서 땀으로 섬겨온 지난 10년의 결실이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우러지고 있다. 농촌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서 여기 주민들이 좀, 가슴이 두근두근 좀 많이 좋아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말이나 그런 영향들은 많이 없어졌지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농기계 봉사는 좀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같이 뭐 좀 살짝 하니까 같이 살면서 이제 이 농촌 목회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같이 살아내는 거 이게 내 할 일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걸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뭐 좋은 결과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나날이 어려워지는 농촌 목회. 그러나 박재관 목사는 직접 농기계를 운전해 농사일을 도우며 주민들을 품고 있다. 그 헌신으로 일궈지는 경남 산청군 오부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씨뿌려져 조금씩 그 열매가 맺히고 있기에 박재관 목사는 오늘도 땀 흘리는 섬김으로 주민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